남양주시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를 정약용 도서관에서 지난 5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문안경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조웅천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광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상상 더 이상 남양주 슈퍼성장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한 해를 만들자며 여야 정치를 떠나 단합하고 화합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신년 인사회 참석자들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서로 덕담을 나누며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한 대 힘을 모으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